카이센동, 일본식 해산물 덮밥으로 다양한 해산물을 얹은 음식입니다. 이는 비빔밥보다는 떠먹는 초밥 개념으로 즐기는 편인데요. 그 맛은 초밥 못지않게 좋지만 먹을 때마다 드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밥이 남고 회가 살짝 모자라다는 겁니다. 물론 식당에선 밥량과 회향을 맞춰주지만 우리처럼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회랑 해산물을 정말 수북히 쌓아줘서 카이센동을 부족함 없이 양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카이센동은 정말 회가 푸짐한지 어떤 횟감이 얹어져 있는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제주시 연북로에 위치한 스시테이 카이센동입니다. 이곳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스시테이라는 오마카세 업장에서 오픈한 카이센동 전문 2호점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정말 푸짐한 해산물 덮밥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리의 경우 테이블과 창가 자리, 카운터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혼자 와서 식사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 이곳의 대표 메뉴와 제주의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음식이 나오면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식전 음식이 나왔는데요. 구성은 일본식 계란찜인 자완모시와 절임 야채, 그리고 장국으로 우선 온기가 남아있는 일본식 계란찜 먼저 맛보았습니다. 계란찜은 보이는 것처럼 부드럽고 아주 약간의 탱글함이 있어 입에 넣으면 크게 씹을 것 없이 사라집니다. 맛은 가다랑어 육수의 감칠맛과 계란의 담백함, 그리고 약간의 간이 있어 생선 육수의 감칠맛이 묻어있는 계란찜 정도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안에는 은행, 표고,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은행과 표고는 식감을 더해주는 정도였지만 새우는 계란찜과 함께 먹었을 때 추가적인 감칠맛을 전해주어 입맛을 기분 좋게 올려 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국은 산미가 있는 편으로 구수한 된장맛과 산미를 바탕으로 기름진 회를 먹고 입을 정리해주기에 좋다고 생각했고요. 전체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계란찜과 장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전 음식을 맛보다 보니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넘치는 카이센동. 말 그대로 해산물을 넘치게 쌓아준 일본식 해산물 덮밥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정말 다양한 해산물이 얹어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밥이 있지만 이 상태로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이센동을 주문하면 이렇게 앞접시가 제공되어 회와 해산물을 덜어낸 후 밥과 함께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릇에 옮겨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께 어떤 횟감이 올라갔는지 보여드리려면 더 큰 접시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넓은 접시를 따로 요청해서 여기 있는 해산물을 다 옮겨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옮겨보았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회의 구성은 참다랑어 속살, 참다랑어 뱃살, 다진 참치, 한치회, 구운 한치다리, 광어, 참돔, 찐새우, 가다랑어 타닥기, 고등어 초절임, 찐전복, 전갱이, 부시리, 붕장어구이, 계란구이, 연어 가마살구이, 가리비 관자, 연어, 찐문어, 성게, 연어알 절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21가지의 해산물이 얹어진 이 덮밥은 한 그릇에 38,000원으로 낮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사실상 오마카세 구성을 다 얹어준 느낌이라 가격 대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회를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해산물 덮밥은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맛을 본 건 밥이었는데요. 밥의 양념은 단맛, 신맛, 짠맛이 고루 느껴지지만 단맛의 캐릭터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적초와 일반초를 섞어서인지 우리가 흔히 먹는 초밥보다 감칠맛이 약간 더 있고 적초 특유의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흐르고 단단한 밥알의 식감 또한 좋았고요. 이제는 밥에 회를 얹어서 맛볼까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후련한 가다랑어 타닥기입니다. 흔히 가스오부시라 불리는 가다랑어 보의 재료로 저렴한 생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양질의 가다랑어는 그런 인식과는 달리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밥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담백하면서도 나름의 매력이 담겨있는 게 이건 맛있는 생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참치라는 생선에서 흔히 느껴질 법한 산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담백함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을 즐기기 좋았으며 짚불 훈연을 통해 올라오는 향긋함이 감칠맛이라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것처럼 생선의 매력을 더 극대화시켜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부드러운 편이었지만 겉을 살짝 익혀서인지 부드러움 속에 익힌 생선의 묵직함과 찰기가 느껴져 씹는 맛 또한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김을 얹은 한치. 제철을 맞이해 제주에서 많이 난다는 한치에 잘게 썰은 김을 얹은 건데요. 사실 김은 전체적으로 얹어주는 편인데 유독 한치위에 많이 있어 이들을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한치는 숙성되어 녹진한 질감에 감칠맛 강한 단맛이 느껴져 초들이밥과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김은 먹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맛이 있을까 했는데 김 특유의 해조류 냄새와 고소함이 정말 향긋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김이 한치에서 부족한 후각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더욱 풍성한 한입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고등어 초절임. 이것도 밥에 얹어서 맛보았습니다. 우선 고등어는 꽤 숙성되어 초양념의 신맛과 짠맛, 그리고 고등어 특유의 내음이 진하게 묻어 있었는데요. 이는 비린내보다는 마치 숙성된 치즈처럼 생선 특유의 내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정도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니악스럽지 않고 접근성 좋은 정도와 매니아 그 경계에 있는 느낌으로 숙성 고등어 초절임을 접해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전갱이. 소금을 첨가해 숙성한 걸로 이 역시 밥에 얹어서 맛보았는데요. 전갱이는 특별하게 비린맛 없이 생선 본연의 맛이 두드러졌습니다. 기름진보다는 전갱이의 감칠맛이 달큰한 간장과 만나 확실한 단맛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편인데도 어쩜 이렇게 단맛이 많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 전갱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연어알 절임과 제주산 성게. 이것도 밥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성게는 상당히 녹진한 편이었어요. 그 녹진함 속에 성게 특유의 내음이 진하게 묻어있고 단맛 또한 함께 엉켜있어 성게스러운 단맛을 잔뜩 느끼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어알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이라 이번엔 완제품을 받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좋은 상품을 고르셨는지 연어알이 많이 질기지 않고 비린맛 또한 적어서 연어알 특유의 감칠맛과 짭짤함을 즐기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연어알의 감칠맛 강한 짭짤함이 성게의 단맛과 잘 어울려 연어알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이라면 성게와 연어알을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참고로 넘치는 카이센동에선 한 숟갈 정도의 양만 나오기에 이런 성게를 더 본격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성게 도로동이나 연어알까지 들어간 성게 이쿠라 도로동을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날 우니 도로동을 먹어봤는데요. 참다랑어는 다진 참치, 뱃살, 속살이 고루 들어가 있으며 모두 부드러운 편으로 맛뿐만 아니라 질감적인 측면에서도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불에 살짝 구워낸 참다랑어 뱃살은 기름짐이 더욱 부각되고 불내연까지 연하게 묻어나 성게의 단맛을 함께 즐기면 아마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국산 성게는 단맛이 덜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성게 특유의 진한 내용과 단맛이 생각보다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문어 조림. 오마카세에서 요리로 제공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건 밥과 함께 먹기보다는 그냥 와사비만 살짝 곁들여서 먹어보았습니다. 문어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마치 한번 말린 문어를 폭 삶고 조린 것처럼 조직에 밀도가 있으면서 묵직하고 문어 본연의 캐릭터가 맛있게 담겨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달큰하고 감칠맛 강한 간장 맛에 문어의 단맛과 내음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문어에 훈연을 한 건 아니지만 간장 양념과 문어 내음의 조합이 훈연만큼이나 향긋하고 그윽하게 다가와 카이센동보다는 오마카세를 먹는 느낌이 들게 한 문어조림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외에 부시리는 숙성되어 부드러우면서도 산뜻한 담백함과 강한 감칠맛이 묻어있었으며 구운 한치다리는 단단한 듯 쉽지만 야들야들하고 본연의 단맛이 살아있고 공장어는 달큰한 간장 양념에 조린 후 살짝 구워낸 걸로 부드럽고 촉촉하며 장어의 담백함이 양념을 만나 약간 간이 있고 달짝지근한 게 무난하게 즐기기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불쾌한 것 없이 마치 오마카세를 즐긴 듯한 느낌을 받은 카이센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물을 한가득 쌓아주는 카이센동을 먹어봤는데요. 그런데 이왕 양껏 즐기려고 왔는데 사이드 메뉴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 튀김도 주문해보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1인 튀김으로 구성은 시소, 한치, 새우, 가지, 표고, 그리고 제주에서 메리라고 부르는 멸치까지 포함해서 가격은 8,000원입니다. 구성도 다채롭고 한치와 멸치까지 있어 제주스러움도 묻어나는 게 혼자 혹은 둘이서 튀김 하나 시켜놓고 즐기기 좋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맛있어 보이지만 이 중에서 특히 궁금한 게 있어 바로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멸튀김. 국거리로 쓰는 멸치 중 크기가 큰 생멸치를 내장과 머리 제거 후에 튀긴 건데요. 함께 나온 양념에 찍어 맛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튀김의 고소함이었어요. 특별하게 느끼함 없이 멸치의 살코기의 담백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뼈째 튀긴 거라 뼈를 씹으면 올라오는 특유의 고소함도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튀김의 고소함을 받쳐주어 더욱 풍성한 고소함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먹었던 생선 튀김 중 가장 생선스러우면서 고소했던 튀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튀김옷 또한 일식 느낌으로 가볍고 바삭한 게 식감 또한 좋았고요. 그 외에 새우튀김, 한치튀김 등 깔끔하고 원물의 맛에 고소한 튀김옷이 더해져 튀김으로서 맛있었으며 소스는 가름물을 베이스로 삼아 시원하고 산뜻해 튀김을 먹다 보면 올라오는 느끼함을 줄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양념의 간이 강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기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오마카세 코스를 한 그릇에 옮겨놓은 듯한 해산물 덮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이 초밥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횟감의 숙성과 맛은 기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제주 식재료를 맛있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섬지역이라 다양한 지역 해산물을 쉽게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주도의 캐주얼 일식집을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구성을 만나기 힘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산이라는 조건이 기본으로 보기에 일정하지 않은 퀄리티 및 수급으로 제주에 가서 다채로운 해산물을 즐기는 건 마냥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곳은 비교적 다양한 제주산 식재료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에서 해산물 투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코스 중 한 곳으로 넣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이 약 4만원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저 정도 구성을 오마카세로 즐긴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가성비 있는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초밥의 짐이라든지 하나하나 신경쓰는 서비스적인 부분을 즐길 수는 없지만 오히려 식재료에만 알차게 집중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비싸다는 생각만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밥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회가 넘치게 얹어진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튀김 또한 퀄리티 및 구성을 보면 이 가격 주고 먹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에 기존의 제주 해산물인 고등어회, 보말주, 성게국수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존의 오마카세가 부담스러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복의 맛이 비교적 밋밋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전복은 담백하고 은은한 감칠맛과 깔끔함이 있어 찐 전복으로서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생선의 감칠맛을 잘 살리고 먹는데 순서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앞서 먹은 생선의 감칠맛으로 인해 전복의 맛이 비교적 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먹을 땐 전복을 먼저 먹음으로써 담백함과 은은한 감칠맛을 즐긴 후 나머지 음식을 맛보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숙성횟감의 맛도 좋고 제주의 제철 식재료도 맛볼 수 있고 가격의 문턱이 조금 있다는 것 빼고는 크게 아쉬운 것 없이 맛난 식사였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